대표님이 뭐 질문하세요? 제가 그 쉽게 말해서 최인영 기자가 썼는 그 내용을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어제 김자업장님인데 하고 김봉규 도의원인데 하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게 제 SNS에서 요 안에 다 있는데요. 나오는 그 내용하고 두 분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너무 상반되게 아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는 식으로 하니까 저거 자기가 뭐 지금 만들 수 있는 게 나한테 물어봤었나 지금 뭐 현장을 보았었나 뭐 지금 자기 마음대로 우리는 명예훼손죄로 걸렸구만 난 보다 했다 그렇잖아 나 이야기만 들어서 들었는데 네. 아 그 방금 내가 한 달 전에 나 서로 먹이는데 강아지 양면을 가다가 강아지 잡으러 가다가 어미한테 이거 차갖고 지금 기부생 났대요. 그러다가 뭐 악주를 한잔 했지 했는데 너도 이쪽으로 신청하다가 기부생 놓을게 신발 신고 시작하다가 이렇게 다 빠져버렸어요. 다 빠져있게 다 빠져있는 거 같고 이렇게 몽이잖아 뭐 이러면 말을 좀 이야기 했지 하다가 거기 남들이 그 좀 이렇게 토리가 너무 부담스럽게 집 가니까 나갔다가 다 받으니까 싸갖고 그러는 건데 이걸 이렇게 수가 해갖고 내가 신발을 옷에 모시는갖고 이렇게 잡았다니까 그거 형광한테 밀기 뭐 미리 이 환자를 누가 돈 미리 알듯이 당황스러워 성한 사람도 그러는데 이 환자가 자기가 이 환자 되는 줄 다 돼가지 환자인 줄 아는데 뜸일라요 그 일단 그 그날 저 저녁 몇 시경이었죠? 그 장소가 어디였죠? 원호 그 누가 식당이었어요 원호 식당요? 원호 식당 이름? 식당 이름도 몰라요. 아, 일단 원호 지역에? 그러면은, 일단 그 현장에 그러면 그, 저 최 대표 있었던가요? 없었어요. 그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없었는데 그걸 받는 거죠. 저 자기 마음대로 걸리라고 그러고 말이야. 난 명예훼손죄라고 말이야. 기분 나쁘게 말이야. 네, 그때 술을 좀 많이 드시는 모양이죠. 이래 와서 뭘 많이 먹기나. 그럼 그 식당 이름을 모르실 리가 있습니까? 아 식당 모르나 뭐 식당 사도 많아서 원호 뭐들 보면 알겠지 뭐. 그러면은 하여튼 그 선거 전이었잖아요 12일이 그래 그날 이제 처음에는 그 김봉규 도의원 누구 폭행 뭐 이제 양쪽 신랑이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름까지 지가 봤나 그래서 네. 내가 폭행이라고 하면 내가 이야기했나 그렇지 그럼 그렇지, 지가 뭐 때문에 저를 올리거리, 그래. 보도 안 하고, 누가, 나한테 뭐 전화도 한통 해봤나, 지금 현장에 봤나. 일단, 이제 그분이 올린 페이스북 글에 따르면은, 고아 조합장님께서 이제, 왜 김봉규 도의원 너 이제, 그 탈당을 안 했냐. 이런 식으로 신랑이 버린 와중에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내용이 되었죠. 지가 이야기를 들어봤나, 현장을 봤나, 내가 전화를 했나, 지가 한번 물어봤나. 예. 통화도 한 번 했나, 얼굴도 못 봤어, 다름나. 그리고 제가 저런 내용을 올려갖고 그래. 예, 예. 참, 이거 내가, 명예훼손죄로 내가, 그럴 타임이네, 진짜. 예. 그런 것도 물어보면 나한테 전화 한 통에 물어봤다든지, 그럼 현장 못 깨게 했다든지. 네, 네.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아무 내용도 없이. 네. 김봉규한테 뭐 이야기 했던 것도 없고, 나는 전화 한 번 받아도 없고, 오늘까지 나 전화 한 통 안 받아봤어요. 아, 그, 저, 최 대표하고 전화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오다라고 갔다라고 지 마음대로 올리던 거래. 네. 김봉규 도의원이 뭐 숨고 나면 뭐 지역 사는 사람이 또 나도 대한민국 하도 뭐 말다툼 할 수도 있지 네. 또 네가 이렇게 하셨는데 김봉규 도의원이 나를 믿겠습니까? 네. 한 자라 그렇지 말다툼 한 사람이 이래놓고 신발 신다가 지금 우리 잘못해 시든 바쁘니까요 네. 싸울 수 없는 상황이네 엉덩방을 피웠단 말이야 네. 엉덩방을 네. 나 이게 꽁지빼 말고 자 옆에 얘기야 네. 빠르게 이게 저기 이런 우지끄러만 얘기죠 뭐 이제 네. 덜 빠르게 그냥 뭔지, 그대로 푹지다 할 거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디야, 도대체, 뭐, 그대로 뭐, 좀. 일단 뭐, 저, 두 분이 싸우면, 지난 사회도 알고 있고, 우리도 얘기 들어보니까. 그리고, 당연히 싸울 일도 아닌데, 그래 됐다는 건 분명히, 불명히, 그러니까 이름이 불명히 이렇게 됐고. 내가 네. 밖에 나오다 그랬다니까. 네. 밖에 나오다. 신발신을 하다가. 일단, 그 뭐, 자, 그래, 다툼은, 다툼이 지금. 그냥 뭐, 소리. 네. 말로만 했지, 뭐. 말로, 이제 말로 그냥 그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일방은 우리 땅 지역에 다른 이야기 했지. 근데, 지가 들어봤나? 전화해봤나? 뭐, 하긴.
전화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는 집이 선산입니다. 선산이고, 명함은 제가 그, 하나신문 명함 드렸습니다만, 우리 선산 고아업장도 그렇고, 꿈이 미디어로 더 통합니다. 뭐, 하여튼, 선산 그 최경도이든, 뭐, 하여튼, 누구든지, 뭐, 김광대이든. 그런데, 내가 전화를 했을 때는 분명하게, 내가 오늘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러고, 그, 뭐,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하게 했습니다만, 그 전에 내가 이래저래 드문드문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물론 저 김조합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저 선산의 저 모모한 조합장님들 거의 대부분이 다 그 김태환 의원을 좀, 뭐라 할까, 뭐 지원을, 지지를 한다 할까, 그런 입장에 있다 하는 거는, 뭐, 그게 뜬 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다 귀동냥을 듣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아, 이런 그 SNS에 있지만은, 이런 그 글이 올라왔을 때, 또 그 이야기가 가능하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쨌든 직접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싶어서, 그래, 확인 아니, 내가 진짜 그런, 그렇다면, 나도 어떻게 할 말이 있는데, 상처를 낳고 뭐 싸웠다면, 네. 내가 어떻게 보면 가만히 뒀습니까, 나도. 예? 나도 그새 내가요. 근데, 그런 사람도 아니고, 김봉도 의원도. 네. 나도, 아이고, 자기가 이런데 싸울 자기가 나를. 응? 그래, 이제, 그, 이제 싸우는 거, 이게 첫째는 그 중요한 사안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어쨌든 그,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김조합장님은 상당히 그 경계를 하실려면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적으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 당시 상황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김조합장님이 김봉교 도의원인데, 왜 당신 의리 없이, 에? 사퇴 안 하고, 장석취, 응? 쪽에 있느냐는 식으로, 그렇게 했다 하는, 그건 자기는 내가 본거 도인 너무 잘 알지요. 탈당 안 하는 것도 내가 너무 이해하지요. 자기가 7달에 가나? 당 위원장, 이 선거에 때 그 관계에 탈당 안 하면 자기가 그건 뭐한대요. 무소속은 뭐한대요. 그걸 하고 싶어갖고 한 거 같고 내가 다 알아왔는데 탈당 못하고 지가 와서 하는데 당 위원장이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자기 말로는 다 됐대요. 저를 탄대, 자기는 무조건 된대. 후반기에 재선이 12일이에요. 항의 연장단위는 6명이래요. 6명이 됐대요. 자기는 거의 2대1이지만 자기는 어디든지 그 동의 받아갖고, 그 받아서 항의 연장을 하는데, 항의 연장하기 위해서 자기가 극히 그 하는데 내가 알는데 탈당할 것 같으면. 탈당 내가, 그거 아니라도 뭐 하러 가지? 그건 못 끊었는데, 또 그 자기 꿈이 나한테 갖고 있는 이야기하는 걸 내가 알는데, 그러면 이제 그전에 이제 뭐 탈당하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일절 없었잖아요. 네. 탈당은 자기가 나를 하는 입장이고 그 자기 입장이 그래서 난 탈당 못 한다 소리 나는 네. 이뿐이었죠. 그 완전히 이거는 뭐 완전히 호도된 거잖아요. 그걸로 들었네 그러면. 아니, 그 제가 한마디 말씀드립니다만 네. 김조합장이 탈당을 와 안 하노 김봉규 도의원인데 그때 탈당을 하려고 하면 뭐 선거 아우 앞이 보고 가지 그날 하루 남았는데 그나 선거 동료일이 아니야. 내일은 선거 투표일이라 무슨가? 네, 그렇지. 끝나서 선거 운동이야. 근데 그때 내가 탈당하라 말아요. 밥으로 다 선거 나중에 간다 말 탈당할게. 뭐 그래서 그 앞에 뭐 그날 현장에 또 다른 분들도 많이 계셨는가요? 없었어요. 딱 두 분만 계셨어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지? 그 제 제가 뭐. 아파가고 병원에 가자 이 시간에 삐뿌이겠다 이걸 막 그 운동 말 찍어가고. 만에 삐가 뿌린 줄 알았어. 네. 금이 왔던지, 안 그러고는 이렇게 안 아프다 싶어. 그래서 이제 봤더만, 뼈는 이따 먹고, 충격이 많이 받다. 그래서 진통단지 맞고, 약간, 이제 풀어주네. 그럼 저, 이제 그 술자리에서, 그 의자, 앉은, 이렇게 앉는 의자에 앉다가 된다고? 아니, 집에 난 이러고, 나오고, 현장에 신발 식당에 나오려고. 아, 예. 그래. 집에서 나올 때? 식당에다가 이제 그,
나올 때. 네. 식당에서 나올 때. 나올 때 그 행안에서 신발 신으러 가다가. 네네. 네. 균형을 잘못하고 그냥 그대로 바닥에 붙여앉았는 게. 네. 힘없이 주저앉는 게고 막 붙인 게 너무 심을 받았는 게라. 그래도 난 집에 갔어요. 대리가 집에 왔는데 집에 와야 되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가다가 이것도 내 그래 놓고 타박인 줄 알고 나는 병원 안 갔어요. 하고 하루 지나 아 그날 저녁에 자니까 너무 아프더라고. 그 다음날 갔대 아 인대가 많이 팔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집에서 했는데 이것도 또 그런 식이 안 나겠나. 아이고 집에 났는데 또 내려가갖고 이것도 큰일은 안 되겠네. 아 병원 안 가자 이거 한잔 찌고 빨리 도착해야 돼. 그래 병원 가니까 그날 이상 없다 이상 없고 그래 병원에 갔다고 그래갖고 이제 막 와전돼 갖고 막 아, 그 병원에 갔다고 사실을 또 누가 알았으니까 그게 와전됐을까요? 원래 누가 그렇게 했는지 그래 와전돼 갖고 그래 그거 엄청 아니 너무 적나라하게 옆구리 때리고 뭐 가슴팍 때리고 이랬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안 본 사람이 그런 게 했다 완전 생 거짓말이잖아요. 보다 나한테 전화 한 통 했어 막 자기는 있는 설거 뭐래 한마디라도 물어봐야지 네. 물어봐야지 본인한테 일단은 이제 뭐 하여튼 요거 뭐 두 분 싸운 거는 뭐 큰 문제는 아, 아니고 싸움도 없어요. 근데 일단은 문제는 뭔가 하면은 선거 전에 그러니까 이제 특정 그의 후보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 오갔다는 거는 한 후보 측에 또 이미지가 훼손될 염려도 있잖아요 사실 그죠? 아니 그럼 선거는 끝났어요. 예. 선거는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시간이 좀 남아있지. 저녁 8시, 10시가 됐을 때 끝났나? 12시간인가? 그 묻는 기간에. 그렇죠. 거의 12시. 끝났어. 그것은 뭐 이다지 데리고 나고 네. 그 다음날 투표날인데 네. 그런 게 아니고 또 나하고 인간적으로 이제 과정에 네. 저기 때문에 나하고 진짜 그렇듯이 없이 잘 지냈는데 이제 그래 서로가 좀 가다 보니 이제 자, 원래 우리가 그랬어요. 선거 딱 끝나고 나면 손맛이 있겠나? 한쪽에 선거가 전에 막 공등할 때 사람들 먹는 게 제일 편하겠나 고래야 다잡을 했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뭐 조합장님 뭐 아무런 그 잘못이 없고 기획도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호도를 시켜버리니까 이게 또 문제 아닌가요, 그죠? 호도시기도 뭐 이게 다 안 되고 그렇죠, 뭐 예. 그래 뭐 말은 어려야든 간에 뭐하고는 신빙성이 없는 게 뭐 진실이 아닌 것 같고 당사자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는데 그거를 또 이제 그 언론사 대표가 많이 올렸으면 이게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아, 문제 되면 그 사람 책임져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왜 책임져?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이 없는 건 분명히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자꾸 그러고 내가 계속 나한테 깨알았어요. 그러고 그 올라온 거에서 내가 뭐라고 하고 누가 가지고 뭐 주인님 그래 항의해갖고 빨리 지워놨겠어요. 당시 확인했다. 내가 직접 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한테 시기하고 지워놨겠어요. 나는 전화번호도 몰라요. 네. 내가 전화번호도 모르기 때문에 누구한테 계약하고 내가 빨리 그, 어? 그런 사실하고 아니니까 빨리 그 없애라고 바로 지웠다. 네. 나는 그걸 내가 오전에 알았다면 내가 오전에 발표했는데 네. 난 몰랐어. 몰랐는데 오후에 누가 그렇게 그래서 내가 아니다 이거 그거 다 내가 오전에 알았어야 되는데 나 오전에 그 뭐 남들도 몰라 난 뒤에 있었지만 몰랐다 카요. 일단 그 보자. 일단 그날 낮에 이제 뭔 일인지 아시죠? 저 한쪽에서 재산 그 축소 신고했다 그래서 고소 고발하고 여론이 막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런 좀 난, 예 그런 상황. 나는 나중 메시지에 뭐 예. 투표장에 뭐 새로 기재하면은 예, 예. 그건 내가. 그래도 그거 때문에 이제 그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이 말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선거 전날 당락에 피심에 얼마큼 영향 끼치지 몰라도. 뭐 서로 간에 이제 흑석 선전 이런 게 원래는 선거판이잖아요, 그죠? 하필이면 선거 전날. 아, 그러니까 선거하고 관계없다니까. 예. 나는 선거, 선거 예. 관계없고. 예. 그러니까 조합장님 관계 없는데, 이거를 이제 뭐 와전시켜서 호도한 사람들이 책임 있잖아요. 있지. 그러니까 있지. 지금 요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적하죠. 만약에 예. 그게 문제 된다면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지. 예. 나 진실하고 들리게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 민감한 사람도 있는 낮인데, 또 저녁에 그런 걸 누군가 뭐 올려서, 뭐, 저 사람은 이제 특정 후보에 탈당도 안 한 뭐 현지 도의원이고, 이런 식으로 되면 이미지가 이게 좋은 쪽으로 분명히 나 그 내용 다 안 봤어 한번 봅시다 난 뭐 일하는 거 그잖아 내용 나는 그 안 봤어 이미지 깎인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이미지가 사람들이 잠 딸고 있잖아 그 잠 딸려 있으니까 우리도 궁금해서 왔고 그럼 이제 오늘 실체는 또 알았습니다. 너무 안 누르면 사라지는데.
이거 사진 찍은 말이야. 차주만 사진 찍은 말이야. 사진 찍고. 사진 찍는 거 봐. 너무 아프니까 사진 찍은 거 아니야. 현장에 없은 사람이 어떻게 상세하게 알 수 있을까? 이것도 참 의문이잖아요. 누가 또 그 전화 전화 했겠지. 근데 또, 아까 여기 오기 전에, 김현식 업장인데 그거 차 한잔하고, 거의 나올 단계되고, 그때 한 2시, 한 15분쯤 전이가, 나는 갑자기 그, 제일 입성이 안 좋아가지고, 화장실을 거의 한 시간 정도마다 가야 됩니다. 뭐, 많이 마시고. 화장실을 갔다 오니까, 김복규 도용이 또 나오더라고. 그리고 나는 깜짝 놀라가지고, 왜냐? 그 전에 내가 전화를 하니까, 나 그때 한 11시쯤 돼가 했나? 어디냐고 가니까, 대구 가 있다, 이거라. 그런데 아까, 그 좀 들어가자 하니까, 바보 약속이 있어. 안 된다. 피하기는 말라고 피하는 거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화근에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뭐, 저 궁금한 사항도 다 해소가 되고 할 텐데, 내가 뭐 잘났다고 찾아온 게 아니거든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내가 확인을 한, 예, 뭐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왔는 거지. 내가 한가한데, 사람이, 누가 한자를 밀겠습니까? 사람 밀가고. 참, 그래. 나,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이런 글 쓰면, 일조로 확인해보고, 뭐, 진실을 파악해갖고, 그렇지. 써야 되지. 이거는, 이분, 어디, 전에도 뭐 한 거 그랬어. 네. 전에도 뭐 한 거 그랬어. 전엔 내가, 뭐 했었나, 뭐. 어디, 뭐, 간다, 행사장에 갔는데, 전임 조합장하고 나오고, 이래서 갔는데, 물론, 뭐, 기사님도 그러실려 모르겠지만, 우연히 일체 저분은 절로 보고, 난 일자 보고 있는데, 네. 사진 떡 찍어갖고. 아, 에? 서로 사이 안 좋다. 앙금이 있어갖고, 전에 보도 안 한다. 하나 일단 앉았다고 했지만, 아니, 뭐 때문에 저 쳐보고, 자기도 저 쳐봤느라. 그 사이 딱 찍어갖고, 앙금이 있어, 아이갖고, 서로 보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그때 이의적이 안 하시는가요? 그냥 뭐 나중에 만져냈겠지. 왜 그런 식으로 사람을 그렇게 하냐고. 사람이 뭐, 억수도 다 하고 했는데 그걸 볼 수도 있고, 이제 앉았다고 우연히 고기 돌 수도 있지. 그걸 기획적으로 탁 찍어갖고, 막, 앙금이 쌓여서. 요래하고 사람을 욕을 빌더라고. 그 뒤부터 뭐 또 별도로 또 만나신 적 있는가요? 어디서 봤나? 어디 뭐 한 번 또 봤는데. 난 전화 받았다니, 다 몰라요.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만날 또 이런 분인데, 그래. 전화도 한 통 안 했다. 나 전화 받았는데, 내 이유 없어요. 몰라요, 난 몰라요. 일단 뭐, 선거 마지막 날, 이런 에피소드 다 이 정도인가요? 그래 되면? 에이, 선거야, 선거도 끝났는 종점이나, 거기서 뭐, 우회해갖고, 뭐, 선거판에 뭐, 하고, 뭐, 운동하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선거 끝났으면, 10시 되면, 다 끝났어요, 끝났고. 내일 투표. 특별히 하는 날인데 뭐. 당사자들은 또 아쉬우니까 막판에 뭔가 뒤집으려고 하는 그 심리 때문에 없는 사진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은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건 내가 그런 건 내 그런 것도 사실대로 해야 되지 그러고 그런 건 내가 그래요. 그런데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네. 다 지나간 이야기고 또 마침 장석춘 후보가 당선됐기에 네. 뭐 다 이렇게 큰 마음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데 그쪽 측에 있는 어떤 사람이 거의 개강된 수준으로 분기 탱중해가지고 김조합장님이 그 쉽게 말해서 김태환 쪽을 저걸 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간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생각할 때 아 이게 그런 차원에서 따라 나올 수 있는 이야기구나. 그래, 이거는
어쨌든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여러 가지 우혹을 파생시키잖아요. 그 하나의 그 글 때문에. 야, 전화 한 통 알고 남은 기사를 써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문제가 아니다. 일단은 알려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합장 기관 단체에서 조직적으로 한 특정을 밀었다 이런 식으로 또 호전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래 되면은. 아, 그런 것도 확인해봐야 아무나 네. 아니 밀도 안 했고 그렇죠. 마음은 자기 마음은 가까울 수가 있지요. 나도 내 표가 있는데. 네. 어? 근데 조합장들이 뭐 그런 건 없고 조합장들 또 뭐 방송 저희 도와준 사람들은 또 도와줬어요. 나는 맞았어. 예. 아 근데 따드리려고 했는데. 아, 나는 맞았어. 전화는 또 한 통하고 자기가 눈을 뭐 봤다는 게 뭐 양쪽에도 누구한테 통화했다는 게 이번에 뭐 그 김태환 후보 측 한번 뭐 그 운동 선거 운동 할 때 한 번씩 뭐 참가해 보신 적 있는가요? 뭐 유세장 같은데? 나 어느 정도가 봤지. 우리 내가 마트를 매일 가니까 마트 앞에 거 하잖아요. 한번 한번 들여다보고 하고 하지 뭐. 마트 거 두 번 했나 세 번 했나. 대표님 의견은 뭐 이제 오늘 의견은 누가 해도 뭐 선거 뭐 어디간에 이기다만 축하해 주고 그렇지 저 가업을 하시고 이제 민심 융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예 여기 당분간 또 그러니까 또 다 어디든 말까지 하업하고 또 단합하고 이렇게 발전이 돼야 돼 조합장님 별 볼일 없는 게 이런 구직한 명함을 여러 가지 가지고 다닙니다 인터넷 들어가시면 국민 미디어 한번 열어보시면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선거 끝나니까 이제 좀 조용하네. 마 참. 이번에 그 왜 그 농업인들 왜 특정 후보들 많이 지지 좀 했잖아요. 그때 뭐 양 뭐 농업 단체가 꽤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예. 전체 뭐 회원들의 뜻을 모았다든지 당 읍내 회장의 뜻을 모았다든지 그렇게 해갖고 어떤 뭐 중재를 모으고 예 했어야 되지. 그래 하지 않고 저들 뭐 앞에 미치가 뭐. 강성수 의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좀 뭐 소상하게 이야기 해 주실 그런 내용 없습니까? 거기서는 저도 잘 몰라요. 들은 통은 못했다. 빠진 몰라요. 지금 천 넘어 딱하죠? 네. 지금 구속된 상태잖아요. 구속 안 시고 그냥 뭐 소송하고 뭐 하나 뭐 증거 인멸할 것 같아. 그렇죠. 여기까지 그런 것 때문에. 아이고, 그 강의원도 2년 전인가 또 뭐 가끔 1년 살았는데 또 사람이 배고픈 것도 살기가 힘들지만 자유 없이 사는 것도 네.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참 우리가 이승만 모르는데 탁 구독대가 있으면 자유가 참 얼마나 좋나. 보통 이제 그때 그 많은 안팎의 상품을 돌렸다 이렇게 얘기 나왔던데 보통 간행상 그런 거 많이 있지 않는가요 그게? 간행도 안 해. 비누 세트 이런 거. 맹절날로 뭐 하는 사람 그것도 원래는 선거법 위반할 건데 하면 요즘은 선거 뭐 6개월 전 그게 아니고 기간 내에 다 걸리던데, 뭐. 그걸 다 걸리던데. 어차피 그런 걸 잘 아는 분이 또 그렇게 쉽게 또 노출됐다는 것도 이상하고.
선거를 잘 아실 긴데, 알 긴데. 이거 쯤이야, 이 카드가 막. 그것도 누가 뭐, 제보로 했기를 그렇게 딱 고쳐드렸지. 하여튼, 이번에는 이제 와전된 거고, 그러면 그 현장에 아무도 없었는데, 그럼 병원에서 왔다 갔다 한 찰나에 누가, 그게 이제, 그 병원 갔던 걸 보고 누군가 흘렸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병원에 그 갔다 사람들 밑에 따라갔었어요. 아, 어느 병원 갔었어요? 차병원. 그럼 뭐, 거기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 그때 그 동행한 분들이 누구신데? 우리 딸하고, 뭐, 마늘하고, 뭐, 친구도 하나하고. 친구? 그 친구분이 뭐, 얘기했겠네? 친구분도 그, 또, 저, 상세하게 얘기를 잘못했고. 친구도, 그분하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통화도 안, 그, 저한테 몰라요. 근데, 딴돌이, 뭐, 딴돌이. 그니까 이제, 어차피, 그, 어딘가 기들었으니까 그런 얘기 나왔을 거고. 근데, 완전히 안 되는 상태에서 날조를 시켰으면 이건 진짜 문제잖아요. 그죠? 지가 책임져야 되죠. 상대 후보 쪽에서 뭐, 그것 때문에 연장 끝이 딱 하면 또 책임져야 되죠. 책임져야 되죠. 옛날에 뭐, 표 차이도 많이 났고, 뭐, 이 얘기 할 것도 없어.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조합장님은 모르지만 이건 딴 이야기입니다만 저 강명수 조합장님 그때 마지막에 안 나서야 되는데 도의원 예? 도의원 할때 그래서 아 좀 선거 말을 안 듣더라고요 선거 내가 젊은 사람인데 가면 비켜주지 아이 그때는 한참 잘 나가실 텐데요 그때는 뭐 함도 해서 막 조항에 이사도 한번 하고 싶고 그랬었는데 그러나 선거 중에 다 그래요. 김태현 봐요. 예? 세 분 하고, 연세가 있으면 네 발로도 나갈 줄 알아야 되는데, 선거 중에 네 발로 가는 사람 어딨습니까? 떼지 하고, 떼지 죽든지 하여 끝내지. 진짜 후배에 의해서 내가 탁, 안 비우고, 탁 떠나는 사람들이, 참, 그게 힘든 말이었어. 나도 그런 마음을 못해. 내가 좀, 내 스스로, 네 발로 걸어 나가는 거를, 이런 거 좀, 선거 직접 뭐, 시장이 도지사고 사무도 뭐, 5석까지 하면 5석까지 안 하겠어요. 우리 지발로 가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렇죠. 이번에 그 전에 이제 많이 그 김호부님하고 친분이 있던 밑에 이제 뭐 후배들 많이 있었거든요.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김호부도 아, 말판에 이제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의지가 생긴 거고, 만약에 밑에서 그만큼 지지를 안 해줬으면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아이고, 우리 처음에 엄만 말했는데 나는 진짜 노골적으로 예. 하지 마시오. 마시오. 예. 그게 억울하거든. 다른 사람이 나와서 뭐, 어? 하는 게 낫습니다. 어? 무속으로. 연님은 마세요. 잘못되면, 우리끼리 한 이야기로, 어? 김윤아, 어? 형님, 짱납니다. 어? 말해. 얼마나 그랬는데. 그 자기는 이제, 이항구한테 내가 칼 맞고 가는 거는, 내가 맞아요. 억울하다. 예. 정민의 평가 받아서 내가 떠지는 거는, 내가 수고하겠다. 이래갖고 자기 고집부에 나왔는데, 야, 오늘도 안 나가셨지만, 다리라도 뭐 나와서 뭐 하거든. 인심이 천심이네. 선거는 내보면 안 나. 또 꾸내려 봐야지, 판결 나지. 너 앞으로 사무실 들락날락 해도 되겠습니까? 뭐 볼 일 있으면 오셔야죠. 볼 일이 있다고 볼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오는 거고 뭐 지나가다 차라도 한 잔씩 마시고 뭐 차 차 한 잔 없을 것 같아요. 고아가 또 넓고 행사도 많은데 뭐 지지할 게 많지. 근데 아 사실 그렇습니다. 뭐 언론이 한두 개 같으면 참 말이야. 그만해. 좀 그러는데 이 언론 한 번에 백 개가 있는데. 아, 맞아요. 100개 좀 여기 명단이 있네. 100, 한 20개 될 거야, 이거. 또 늘어나서 긴데, 뭐. 그렇죠. 꿈이 미디어 제일 꿈, 제일 밑에 있는 2014년도 보도했네. 그래, 지금 더 많아요. 네. 아휴. 한독에 뭐, 이렇다 마. 서로 이래. 그래, 오지 말아라. 그 말 아이가, 뭐. 이게 딱 이게. 뭘 갈 거 있노? 순위대로 해놨네, 그죠?
KBS를 지부트래. 그 등록 순서대로. 등록 순서? 뉴시스가 박홍식. 이 박홍식 이 사람은 기자 할 때 뭐 하잖아요, 지금. 수종원. 2014년까지 있었네. 이 사람 있다, 이거. 한국에 일본 옮겼는데. 그, 또 옮겼다고? 예. 저는 영남을 보이죠. 이 사람이 또 저 이제 안장은 의원, 호도기사 쓰고 이번에 또 난리에서. 경북 하나신문은 경북 기독신문 이름 바뀌었습니다. 오래됐네. 오래됐네. 바꿔. 오래됐네. 식도 안 넣었냐. 조합장님, 네. 내가 이야기를 한마디만 더 하자면, 옛날에 윤병직 조합장 할 때, 저분 돌아가셨는데, 딸내미가 군의부에 네. 공무원을 근무해가지고, 네. 뭐, 그때 하여튼 뭐, 하여튼 무슨 그 범죄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래, 좀 어떻게 옮겨주면은 말지, 공을 안 잡아. 바로 요 과거 예, 과거 면사무소. 나 어디 있다고 모르다. 내가 때 올려줬습니다. 그때 내무부 장관이 최형우였고 비서실장이 그 뒤에 그 진해 시장도 했는데 내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럼 누구냐 하나 옛날 최종부 모시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 저 과, 그 관리 업체들이 뭐 많다고 들었는데, 그 관리하시는 그 밑에 그 기관들, 그러니까 여기 파생된 뭐 하나로 마트 이런 건가? 그런 거또 관리하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마트 개최점이니까. 과, 만약에 올 지설 같으면 업사무소 지점이 되면 좋고. 지점이 세 개 있고, 뭐, 마트 있고, 뭐, 그게 다 그래, 알았다. 미천 떨어내고 죄송합니다. 야, 괜찮습니다. 강명수는 내가 대구고등학교 선배래. 제가 또 우리 선배 한 사람은 그 시의원인가 뭐 도의원인가 하다가 돌아가셨잖아. 아, 저 이용석 씨야. 네, 이용석. 그래, 앞으로 대머리 이래 실수 지나가도 너무 괄세하지 마소. 아, 대머리 쓰는데. 진정하시네요. 그래서? 예. 뭐, 이런, 만나가. 뭐, 하여튼, 이제, 오해도 많이 풀고, 뭐. 아이, 그리고. 내가 한 장 되면 너무 좋은데.